안녕하세요. 염팀장의 조명클라스입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네토사의 콘솔 A200XP2에 대한 교육 영상입니다. 이 콘솔의 교육 영상은 총 3번에 나뉘어서 업로드 될 예정이고요. 1편에서는 콘솔의 재원 및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2편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 조명 콘솔과 조명기를 연동하고 조명기를 조작하고 또 저장하는 방법과 씬을 수정하고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3편에서는 콘솔의 기타 기능인 이펙터를 설정하는 방법과 조그 다이얼을 연동하는 방법, 콘솔을 잠금 설정하는 것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팀장의 조명 클래스 네토사의 A200XP2 그 두 번째 영상으로 조명기와 조명 콘솔을 연동하고 조명기를 조작하고 저장하는 방법과 수정, 이동,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네토 A200XP2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로 조명 콘솔과 조명기를 연동하는 방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네토 A200XP2는 16채널까지만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드레스 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16채널씩 띄어서요. 그래서 사용하려는 조명기의 어드레스를 콘솔에 이미 정해져 있는 어드레스 값과 같게 맞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네토 A200XP2와 조명기를 연결하는 방식은 픽스처 번호 하나당 조명기기 한 대를 연결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이때 조명기기는 물론 최대 16채널을 넘지 않은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방식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콘솔을 다루시는 분께서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 이런 일반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24채널짜리 빔스팟 무빙라이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콘솔은 16채널만 조작할 수 있으니까 빔스팟 무빙라이트는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픽스처 번호 2개를 할당하여서 32채널을 확보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8채널짜리 RGB8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이 콘솔은 16채널을 조작할 수 있으니까 픽스처 번호 하나당 8채널 조명기 한 개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 또한 아닙니다. 픽스처 번호 하나에 할당되어지는 1부터 16채널 사이에 조명기 두 대를 배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비의 어드레스를 1번, 두 번째 장비의 어드레스를 9번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네토 A200XP2에서 조명기를 조작하는 방식은 기계 선택, 명령, 이 순서를 항시 따릅니다. 조작하려는 장비들을 픽스처에서 먼저 눌러 선택한 다음에 조작하려는 채널 번호를 누른 상태에서 X휠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선택된 채널의 볼륨이 0에서 255까지 변하게 됩니다. 위의 순서를 따라서 조명기를 선택하고 조작하여서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장을 해야 하는데요. 이 콘솔은 두 가지 형식으로 조명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씬입니다. 씬으로 저장하는 방법은 먼저 조명기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컨트롤 에디트 영역에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씬 버튼을 누르고 1에서 11번의 번호 중에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LCD 창에 Save OK 라는 문구가 뜨면서 저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체이서입니다. 씬은 한 가지의 이미지만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장이 끝나지만 체이서는 여러 가지의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저장할 공간을 먼저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 방법은 컨트롤 에디트 영역에 프로그램 버튼을 한번 누른 상태에서 체이서 A나 B 그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LCD 창에 Select Chase라고 뜨는데요. 이후에 원하는 번호를 누르신 다음에 Control Edit 영역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현재 스텝의 수와 토탈 스텝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Chaser의 저장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원하는 만큼 공간을 만들어주고 1번 스텝으로 내려온 다음에 기계를 선택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에서 2초를 기다리면 LCD는 체이서의 정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사용자께서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셔서 다시 위의 순서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스텝에 원하는 이미지를 다 만들었으면 프로그램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줌으로써 저장을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씬을 수정하는 방법은 저장한 씬을 플레이한 후에 활성화되는 장비를 다시 선택하고 원하는 만큼 조작하여서 다시 그 버튼에 새로 저장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체이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최초에 저장하는 순서와 같이 컨트롤 에디트 영역에서 프로그램 버튼을 누른 후에 수정하려는 체이서 그룹을 선택하고 체이서 번호를 누르면 LCD 창에 저장한 체이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수정하려는 스텝으로 이동하셔서 그 스텝에 활성화되어 있는 장비를 다시 선택하시고 원하는 만큼 조작한 다음에 프로그램 버튼을 눌러주면 수정이 완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동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장한 씬을 이동하는 방법은 먼저 저장한 씬을 재생한 후에 프로그램 버튼을 누르고 옮기려고 하는 번호에 버튼을 누르면 Save OK가 되면서 저장되게 됩니다. 이후에 먼저 저장했던 씬을 지우면 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우는 방법입니다. 씬을 지우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모든 장비를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우고 싶은 씬 넘버에 새로 저장하여 지운 것과 같은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이서를 지우는 방법은 저장하는 순서와 같이 컨트롤 에디트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누르고 지우려고 하는 체이서의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우고 싶은 넘버를 눌러주면 LCD 창에 해당 체이서의 정보가 나오는데 컨트롤 에디트 영역에서 딜리트를 누르면 스텝이 하나씩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 스텝 정보가 없어지면 해당 체이서 넘버의 모든 정보가 지워진 것입니다.